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최초로 경험했던 감정이 뭐예요?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날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을 할 때에, 해가 저물어 선을 할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미풍이 불어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주석가는 그날 바람이 불어올 때를 자연의 바람으로 해석하지 않고 에덴의 장소를 감싸고 도는 신비한 하나님의 기운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자신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죠. 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성경은 이 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레소리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도 보통 목수가 아니라 대목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타지에 가서 일을 하시고 토요일에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집에 딱 들어설 때, 대문에 딱 들어설 때 우리는 알아요. 요즘 같으면 아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제 아버님은 딱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헛기침이라고 그러죠. 마른 기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 아버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나가서 인사를 하게 됐죠.
자, 그날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오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8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요나 선지자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죄를 짓고 나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낯을 피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 이 부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아주 큰 소리로 외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정말 쪼롱쪼롱 산이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조용한 대화를 나눌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아담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 물음은요, 장소적인 물음이 아닌 영적 상태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해 있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한 현 주소, 삶의 좌표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게 되었는지, 내가 왜 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지, 왜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너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너와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럼 속에 갇혀있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 그 수치심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지 말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내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목전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처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움과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빛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사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큼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큼 두려움이 없어요.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말일 것 같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두려움이 결코 없었어요. 그 자체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되어 있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 만큼 우리 인간은 애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면 멀리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진 만큼 우리 인간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내가 두려워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고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라도 여러분 애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그들 안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두려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엄청난,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저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해요. 시편 73편 27절을 먼저 읽겠어요. 다 같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예? 그러니까 형통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형통함이,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는요, 우리의 눈에 펼쳐진 어떤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그 사건과 그 사랑과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생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몸부림쳤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았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한 만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요나처럼 거대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세상의 노 땅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우리가 숨기고 아무리 도망을 간다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리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더
더 큰 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죄인 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어인 일인지 부모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러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의 얼굴을 예면하는 자녀의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아들의 피를 주고 십자가에서 구원해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예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